안녕, 연주가지. 아, 찍는다. 오늘이 먼저 썼어요. 이거 할게요. 여기. 이거 줄게요. 성경을 읽은 집 예수님. 누가복음 4장. 여기 누가 왔는지 좀 보세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예수님은 고향 마을로 성전으로 오게 계셨어요. 아이고, 강아지 봤어요, 복덩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라고 일어났어요. 이러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읽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만명에게 내리셨다. 이것은 내가 이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성경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을 말해주셨어요. 성경이 예수님의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너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성경을 마음이 세워진 업적 급여에서 믿음이 뒤어떨어뜨리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 예수님의 갈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슬프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좋은 일! 예수님 전하는 일! 그렇죠. 아픈 친구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 마가복음 2장. 예수님이 집 안에 계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물었어요. 예, 계셨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갈 수 없다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 안에 안이 꽉 찼기 때문이라오. 그래도 우리는 들어가야만 해요. 우리 최고의 친구. 우리 친구가 아파요.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들은 정말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여기도 사람, 저기도 사람. 존재의 끝과 갈피도 없었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고쳐주신다면 소문이 멀리멀리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병을 고침 받으러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다른 길을 찾아보자 친구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지붕을 뜯고 열었어요. 뜯어낸 구멍으로 아픈 친구가 위로 있는
제발 어디 친구가 도와주세요. 그제서야 친구들이 예수님께 말할 수 있었어요. 친구가 많이 아파요. 예수님은 그들의 아픈 친구를 돕게 되어 기쁘셨어요.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나왔다. 아픈 친구가 일어났어요. 침대를 듣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걸었어요. 이제 아프지 않았어요. 아팠던 친구는 너무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던 친구는 자신 누워 있던 자리를 뜨고 번쩍번쩍 뛰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외쳤어요. 오늘은 원더풀 스토리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제 설명 그만 다음에 또 봐요. 안녕!